대한민국의 양옆에 있으면서 오랜 역사 속에서 아픔과 기쁨을 공유했었던 중국과 일본 두 국가에서 이번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성과 붉은 달이 뜬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붉은 달, 그러니까 과거 중국의 장예모 감독의 붉은 수수밭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주인공 공리는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죽게 되고 삽시간에 수수밭은 피로 물들고 중국인들의 머리 위로 핏덩이 같은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이 붉은 해가 이번에 중국 칭하이성에서 12월 23일에 나타났습니다. 칭하이성에 나타난 붉은 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과거 장예모 감독의 붉은 수수밭과 같은 일본과의 항쟁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진의 전조현상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한 칭하이성에는 같은 날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7시 25분경 잔해 상태로 칭하이성 위슈 지역의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성이 떨어진 지역이 하필 칭하이성 위슈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한 쓰촨성 바로 앞이고 또한 이곳은 2010년 4월 14일 규모 7.1의 지진으로 2,064명이 사망한 곳입니다. 175명이 실종되고 1만 2,135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중 1,434명은 중상이었습니다. 칭하이성에서는 유성의 밝기나 크기가 너무 커서 모두가 놀랐었으며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구름 위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에도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7월 2일, 8월 21일에 이어 11월 29일 또다시 일본 밤하늘에 커다란 유성이 떨어졌으며 유성 중에 큰 유성을 화구라고 하고 화구 중에 큰 것을 폭발화구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일본에 떨어진 건 폭발화구입니다. 전례가 없는 폭발화구 유성이 일본에 연달아 세 번 떨어진 것에 대하여 일본의 후지산 폭발이나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유성 관련 대지진에 대한 루머들이 SNS에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일본 열도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전조현상이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영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요. 유성 역시 지진 전조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붉은 달 역시 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도 지진 전에 지하에서 괴상한 소리가 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들 찾아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진 전조현상으로는 가스 냄새와 개미떼이동 무지개구름과 대형갈치가 잡혔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개미떼 말고는 일본에서도 모두 발생했었던 지진 전조현상들입니다. 한국은 전조현상들만 있을 뿐 실제 지진이 거의 없으나 중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지진의 불안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올해 초부터 남아시아와 태평양 등 지역의 지진 발생 횟수가 평년을 웃도는 등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잦아진 지진이 더 강력한 초대형 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피해를 불러온 초강력 지진에 앞서 여러 차례 지진이 이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도 역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2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지진이 발생한 지 17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콜로라도대 지질학자 로저 비렘은 현재 상황에서 규모 8.0 이상 강진이 최소 4차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지진이 지체되면 수세기 동안 가중된 압력으로 메가톤급 지진의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소규모의 지진들 역시 이번에 유성들이 떨어지거나 붉은 달이 뜬 중국과 일본에 곧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진 전조현상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규모의 지진들은 여러 번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대지진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지진 이야기를 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지진은 한 번 일어나면 수십만 명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칠레 대지진 이후에 태평양을 거쳐서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며칠 전 아오모리 6.5의 지진이 적다고 봐야 할까요? 기존의 지진들보다 지진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과거에도 대지진 전에 이런 소규모의 지진들이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5월 이후에 46번의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곳에서 일어난 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46번의 지진은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5월이 후면 8개월 만에 4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혹은 내일 새벽에도 또다시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지진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너무 자주 발생하니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전체 국민들에게 중국은 쓰촨성과 칭하이성 국민들에게 지진 대피 훈련을 시켜야 하고 건물 안전 점검을 더 확실히 해야 하며 지진 발생 가능성을 계속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중국은 쓰촨성과 칭하이성만 조심하라고 한 이유를 듣고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중국은 쓰촨성과 칭하이성에서만 계속 소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서 두 국가의 지진 대비 방법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